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일전에 여기 속간에서 합식해 줬던 아이 오늘 큰 얼굴들 마저 속간내고 속에 있는 이런 작은 아이들 자라게끔 노지에 좀 내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요거 마저 속간내서 우암도의 화분에 이 장미 화분에다가 한번 합식을 한번 해놔 볼게요. 그러면 햇빛에 달달 구우면 훨씬 더 예뻐질 것 같습니다. 한번 큰 얼굴들만 빼서 한번 모아 볼게요. 얘들이 또 속에 있는 아이들이 자라면 굉장히 풍성해질 텐데 이게 한 몸은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따로 해서 분갈이를 또 안 해줄 수는 없어요. 이렇게 다 하나씩 다 이렇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. 속에 있는 요런 애들 키워내야 될 것 같아요. 분리를 안 할 수가 없고 요런 애들이 자라면서 이제 좀 더 풍성해질 거예요. 이렇게 속에 이렇게 끼어서 자라질 못하고 있으니까 너무 조밀해요. 너무 빡빡해 가지고 밑에는 하얀만 계속 생기고 이렇게 가지고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. 얘들을 얘들은 막 그냥 뚝뚝 떨어져 이렇게 만져도 큰 얼굴들만 따로 심어줘야 되겠어요. 작은 얼굴들은 여기서 그냥 크도록 냅두고 손을 안 대고 그냥 둘 수가 없는 상황이라 밑에서 막 이런 하엽 덩어리 보세요. 그죠?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그 하엽을 떼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오늘 조치를 내려서 빨리 정리를 해줘야지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손 보다 보면 손볼 아이들이 계속 나와요. 돌아가면서. 그러면 계속 이제 애들을 돌봐줘야 되는 것에 반복이에요. 제가 이런 거 좋아하지만 또 제때 못 해주면 또 마음이 또 안 편해요. 그리고 밑에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 자라게끔 해주고 완전 여기는 완전 상토에 심어져 있잖아요. 이 꼬지로 이렇게 키워진 것 같아요. 제가 전부터 키운 게 아니라 중간에 저한테 왔으니까 이게 너무 상토 성분이라 제가 이들이 닿으면 애들이 몸이 닿으면 녹아버리니까 또 이제 여름철이잖아요. 그래서 위에 마사 성분 있는 흙으로 조금 덮어서 비가 안 오는 시즌에는 이렇게 웬만히 상토해도 얘들 견디는데 비가 계속적으로 와버리면 얘들이 못 견뎌요. 이 매비나는 굉장히 잘 웃자라는 아이라 햇빛에 달달 구워줘야 되는 아이예요. 그러니까 그럼 성분도 다른 아이들보다 좀 척박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. 이게 하엽이 이렇게 있는 채로 여름이 된다면 하엽이 속에 이렇게 깍지가 낀다든가 병충해가 많이 생기잖아요. 근데 이대로 두고 여름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, 그죠? 습한 여름 날씨에 못 견디고 애들이 요단강 건너가겠죠. 그러니까 그때그때 잘 봐서 이런 거 하엽도 다 제거해주고 다시 정리를 해줘야 되겠지요. 정말 하엽이 엄청나요, 엄청나. 이거 좀 위에 얼굴이 이렇게 덮고 있을 때는 요 속이 어떤지 잘 모르죠. 하나 이렇게 뽑아보면 이렇게 막 하엽 덩어리, 하엽 덩어리. 이거 하엽 속에서 이런 무른 입장들이 막 나오잖아요. 이런 게 병이 생기는 거예요. 물이 퉁퉁 흘러요, 이렇게. 이게 물이 막
물이 차 있어요. 이 뿌리 또 그러고 제가 잘 엎은 것 같아요. 잘 디빈 것 같아요. 아유. 좀더 나눴다면. 애들은 밑에 입장이 완전 물탱이라. 조금만 이렇게 해도 이렇게 물이 막 비치잖아요. 물이 이렇게. 꼬들꼬들 해야 되는데 애들이 그래요. 이제 밑에 난석을 넉넉히 깔았어요. 요런, 요렇게 뿌리가 짧고, 뭐, 요런 것들을 합식할 때는 이렇게 마사를 충분히, 아니, 배합토를 충분히 넣어주고요. 그 다음에 위에를 마사 마무리까지 해서 이렇게 꽂아주고, 그 다음에, 나중에 부족한 마사를 채워주는 형식으로 약간 둥글다 싶게 약간 봉긋하니 이렇게 해놓고 바위솔 심듯이 이렇게 해놓고 핀셋으로 이렇게 꽂아놓는다 생각하고 얼굴을 좀큰 아이를 중심에 하나 둘게요. 밑에 물 보세요. 세상에. 떼야 되겠어요. 아예. 물이 막 줄줄 흘러요. 어떻게 이렇게 겁나요. 이러면 완전 물러갔다. 내 손톱 보세요. 내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. 중심에 하나 꽂을게요. 약간 중심이 약간 봉긋하다 싶게 하면 좀더 이쁘겠죠. 하엽되는데도 한참 걸렸네요. 아이고야. 잘 뒤집었어요. 잘 뒤집었어. 사람도 그렇지만 식물도 관심이에요. 관심. 이렇게 찍고 속 이렇게 밀어넣어 볼게요. 약간 눌러주듯이 하고 왼손으로 오른손으로 꼭꼭꼭. 이제 이런 거 합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이게 물 입장에 물이 차가지고 제가 물한 번도 안 줬거든요. 와가지고 조금 더 높여야 돼. 나중에 다 꽉, 입장이, 얘들이 꽉 채워 있을 때, 마사 넣으면, 얼굴에 마사가 막 들어가고 그러니까, 미리미리 마사를, 위에 마사를 넉넉히 해준 다음에 속으로 들어가, 얘들이. 뿌리를 떼야 될것 같아. 뿌리도 막 물에 젖은 것처럼 그래요. 애들은 얼굴이 더 커질 애들이라.
사이 사이에 작은 아이돌들을 심어줄까요? 이렇게 그냥 요 정도의 공간을 두고 심어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또 빡빡하게 심으면 요 작은 얼굴들을 사이에 심어볼까 했는데 또 또 개들이 작고 얘들은 얼굴이 크고 이러면 또 언밸런스 할 것 같아서 그냥 요 정도로 심어서 얘들 스스로 얼굴이 커지게끔 이렇게 기다려 줘야 되겠어요.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 함께 봐주세요. 다음에 또 상황 한번 올려볼게요. 이렇게 우암도의 화분에 올려봤습니다.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